N론 사회, 어떤 형태의 사회가 최선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예전에는 한 사회 내에서 정치, 종교, 문화, 경제가 다소 동등하게 공존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전 인류가 강요된 단 하나의 시스템에 존재한다. 이름하여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이다. 이상적인 인간이란 최고의 생산성을 갖춘 남자 혹은 여자이다. 오늘날의 능력주의는 급속도로 달려가는 디지털 글로벌 자유시장으로 잠입했고 이런 결합은 공동체로서의 사회의 치명적이다. 기업 활동의 결과는 컴퓨터로 기록되고 인공지능으로 요약된 후 묻지도 않고 처리된다. 그러나 수치로 결정된다. 결국 숫자가 자신의 토대가 되는 현실을 만든다. 이를 두고 무라, 레이피케이션, 즉 사물을 만들다라는 의미를 부른다. 한 대기업이 예상보다 적은 수익을 올렸다는 발표 하나가 미미한 공포를 몰고 오고 곧장 주식 폭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현상은 무엇보다 시스템 차원에서 즉 소위 거시경제에서 뿐 아니라 우리 개인들에게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위 N론 모델을 인사정책의 기초로 삼을 경우 아주 위험한 착각이 아닐 수 없다. N론 모델이란 최고의 생산성을 올린 직원에게 보너스를 몽땅 몰아주고 생산성이 제일 낮은 직원은 해고하는 사회 진화론의 실행 방안이다. 미국의 대기업 앨런이 20세기 말 등수매겨 내쫓기라는 이름으로 이 모델을 도입했다. 결국 그 회사는 정점을 향해 내달리다.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이 모델은 범죄의 성격이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처에서 악용되고 있다. 대국적 기업의 인적자원 경영자들은 무조건 20대 70대 10 규칙을 지켜야 한다. 100명의 직원 중 20명은 최고로, 70명은 위태로운 대중으로 보아야 하며 10%는 해마다 해고를 했다. 이런 사회 진화론 모델은 결코 거시경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시스템은 경제에 국한된다는 생각은 착각이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합니다. 신자유주의 능력주의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 즉 학문과 의료 부분에까지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이미 상당 부분 침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학은 상아탑이라 해서 사회적 의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교양이 풍부하고 이성적인 시민을 배출하여 사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 대학의 목표였습니다. 요즘의 대학은 지식공장입니다. 학생들이 곧바로 직업세계에 뛰어들 수 있도록 현장 능력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권력을 쥔 사람이 입에서 나온 그런 제안은 어색한 느낌을 줍니다. 사회 진화론에서 시작된 나치가 득세한 1930년대 무렵에 느꼈던 그 어색한 말입니다. 멀지 않은 미래에 대학은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는 대기업의 연구소이자 하청업체로 전락할 것이며 앞으로 개업하여 법인으로 상장기업으로 구조개혁이 될 것입니다. 아니, 상위권 대학은 이미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병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병원 역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분야를 선택하고 수익이 낮은 업무에선 손을 떼버립니다. 환자는 의료활동의 목표가 아니라 돈을 버는 수단에 불과하며 이는 점점 충격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합니다. 과다 진단과 과다 진료를 통한 이윤의 극대화 이외에는 병원들의 다른 경제 부분과 마찬가지로 비용 최소화에 매진합니다. 모든 경쟁의 중요한 측면은 고객의 확보다. 의료행위 광고는 여전히 금지되어 있지만 피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병이 들었다고, 병이 들 거라고, 그러니 대처해야 한다고 겁만 주면 됩니다. 건강진단은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겁을 줍니다. 의료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광고는 기사를 가장하여 일간지에 싣거나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의료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잠재 고객을 발굴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건강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는 것도 이런 광고, 홍보비용의 폭증도 한몫합니다. 신자유주의 조직은 항상 비생산적인 상부계층을 만들어냅니다. 최우선 업무는 다른 이들을 통제하면서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규제와 관리를 위한 잡무가 폭증합니다. 실적 평가는 투명성이라는 꼬리표를 좋아합니다. 판단 기준이 명확히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뿐 평가하는 자신은 비켜나 있습니다. 사회학자인 지그문트 바우만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이런 평가의 투명성을 비판했습니다. 사무실의 유리벽을 통해 누구나 다른 사람을 볼 수 있고 통제할 수 있지만 이는 한쪽에서만 보이는 유리창입니다. 지속적인 평가의 대상은 구조개혁이 아니라 직원 면담, 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평가를 받는 직원들입니다. 최단기간 안에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행동을 평가에 맞춥니다. 각자의 행동을 평가에 맞춥니다. 다른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행정관리 통제가 점점 부각되면서 정작 관심 업무에는 관심을 쏟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두들
능력주의를 통해 다른 시스템보다 더 나은 제품을 공급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최고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 가장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자리를 맡는다면 분명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도 최고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두 가지 요인이 장애물로 작용합니다. 첫째로 수치로 표현하기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이 품질을 자랑하는 제품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자유주의의 유일한 목표는 이윤을 내는 것입니다. 철도에서 전기에 이르기까지 공기업들이 무한 경쟁의 영향으로 관리비용 증가로 더 비싸지고 더 효율성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평가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실적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평가 시스템은 대부분 익명의 중앙에서 탑다운으로 하달되며 외부의 태스크포스와 자문위원들이 만들어냅니다. 현장에서 노동을 할 때는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빠르고 좋은 평가 결과가 도출되는 일만 하려 합니다. 평가 결과는 최대한 미화되기도 합니다. 경제 능력주의는 상속 원칙 탓에 발목을 잡힙니다. 돈을 물려받은 자는 사다리의 높은 곳에 머물고 빚을 물려받은 자는 낮은 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교육의 능력주의는 사회적 유산으로 인해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부모는 자식들이 태어나면서 호기심과 지적 능력을 전달할 테고 반대로 많이 배우지 못한 부모의 자식들은 정반대가 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 능력주의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유전을 결합해 돈과 결합된 학위를 중시하는 새로운 정적 사회를 가동시킵니다. 상류층은 자신이 누리는 특권을 성실하게 방어하고 또 넓은 영역으로 확장해 나갑니다. 이를 통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집단 간의 차이가 심화됩니다. 조직이나 기업은 물론이고 더 넓은 사회적 차원에까지 어디에서나 확인되는 사실입니다. 중산층이 자취를 감추고 다수의 하류층을 디딤판으로 삼아 소수의 상류층이 혜택을 누립니다. 사회관계는 날로 공격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소수의 상류층은 하류층을 경멸합니다. 하류층이 구질구질하게 사는 것은 모두 그들의 잘못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하류층의 잘못이란 참여결핍, 재능결핍을 말합니다. 상류층이 벌 때 하류층 스스로는 노력하지 않아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도와줄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 생각합니다. 가난이 본인 탓이라고 밖에서는 떠들어대지만 막상 이들의 마음은 너무나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들의 결합은 계속되는 모욕감을 낳습니다. 국제적 차원은 물론 사회계층 간에서도 심지어 개인에게서도 모욕감과 절망의 감정에서 복수심과 폭력으로 가는 길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관계의 정적인 성격은 실패자들에게 속수무책의 절망감을 느끼게 하며 이는 다시 무의미한 공격성으로 무력한 자들의 힘없는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지 오웰이 1984년에 얘기한 빅브라더가 통제하고 올더스 헉슬리가 본 대양국의 신분제 세상의 차별 속에 소마만 없는 세상이 되려하여 벌써 우리 곁에 우리를 옥죄고 있는데 시스템에 맞추려 노력하다 보니 우리가 그 속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